자, 다음 이제 서울특별시 의회 비례대표. 서울 비례대표. 그냥 쫙 한번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또 나왔고요. 판문점 선언이 여기서 왜 나올까요? 비례대표 1번 김화숙, 2번 한기영, 3번 권영희, 4번 이광우, 5번 김경, 6번 영리해, 7번 조이혜전, 8번 강윤택. 그리고 9번 조순호, 10번 황만기. 10명 비례대표 후보자가 나왔네요. 근데 이 비례대표 후보자는요, 만약에 한 당에서 비례대표가 10명이 나오면요, 진짜 비율대로 나오는 거예요. 비례대표 선거는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10명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10명이 다는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두 명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례대표가 한두 명 나온다면 못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자유한국당 서울 비례대표 한번 그냥 쫙 볼게요. 누구누구 있는지만 볼게요. 1번 김소양, 2번 이성배, 3번 여명. 여명 808인가요? 그술 깨는 음료. 4번 김강산, 5번 박남순. 박남순? 남순이가 여기 선거에 나왔을 리는 없고. 왜냐면 남순이 본명은 박현우죠. 6번 조영길, 7번 김종예, 8번 정원석, 9번 엄태진, 10번 황수현.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자, 3번 비례대표 한번 볼게요. 그렇고, 자, 바른미래당 서울 비례대표 1번 김소영 마스터스. 1986년 아시안게임 체조선수였다네요. 2번 김재림, 광역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 토론 우승. 헐. 선발 토론 우승했대. 3번 박오임, 4번 박명현, 5번 임미영, 그리고 6번 소철훈. 뭐 6명 나왔고요. 비례대표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를 낼수 있는 그 기준은 원내 교섭단체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비례대표는 여기까지만 나와요. 뭐 다른 데도 됐겠지. 그리고 시의원은요, 제가 방송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시의원이 시의원이 각 구별로요, 선거구가 한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로 여러 명을 뽑아요. 그래서 저는, 잠깐만, 뭐 고향 친구, 뭐 아는 사람 사진이 나오긴 했는데, 네, 패스할 거고요. 참 이게 살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네요.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서울 비례대표 및 교육감까지 갈게요. 교육감, 일단은 조영달 후보가 나왔어요. 조영달 후보, 교육감 정당 없고요. 1960년 6월 18일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라고 하네요. 사범대학 교수. 뭐 교육감은 뭐
교사 출신이 한 교육자 출신이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정치 중립을 위한 특별기구. 맞아. 교육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돼요. 고교학점제 드림 캠퍼스? AI 에듀네비. 헐, 이건 뭐야? 초등학교 1, 2학년 그 방과 후 영어 교육 허용? 헐. 학생부 폐지. 돌봄 교실 확대. 자사고 애고 유지 및 추첨제 선발. 선발 방식은 추첨제로 변경. 그리고 일반고 전환을 원할 경우 적극 지원. 혁신학교 확대 없음. 교권 우선. 학생 인권 교권보단 교권 우선. 현장 교육 부교육 감신설. 그럼 교권이 우선? 그러면 체벌 허용한다는 얘기야? 14세 이상 단일화 경선 참여 반대. 특정 이념과 정치 노선이 학생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뭐 하네요. 어쨌든 대학 교수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했고요. 나 선생님 됐어. 네. 아니요, 사전투표는, 아, 오늘 목요일이죠? 그러면 내일 금요일부터요. 금요일, 토요일. 조희영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네, 출마를 하네요. 교육감 연임에 도전하는 사람이고요. 1956년 10월 6일생. 현 서울 교육감이고. 아, 사전투표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 전국 어디든지 지정된 투표소에 신분증 갖고 가면요, 자기가 그, 자기 그 거주지가 그 등록돼 있는 대로 그 봉투에다가 투표용지 찍고 넣어가지고 그 봉투째로 투표하면 되면 돼요. 그 자기의 원래 그 소속 선거구로 보내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선거날 당일에는 자기 이제 거주지 등록된 데 가서 해야 되고요. 그렇고요. 글쎄요, 약간 최태성 선생님 닮았는데? 서울특별시장 후보 말고 나머지 선거 후보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나도 없어요. 나도 없어요. 그냥 현재 서울 교육감이 조희연 후보라는 것밖에 그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컨텐츠는 서울특별시장하고 마포구청장 후보까지만 다룰 거예요. 왜냐면 시의원하고 구의원은요, 선거구가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사는 동네가 좀 드러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뭐냐, 시의원하고 구의원은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시의원이 구에서 몇 명씩 뽑는 거예요. 구에서 한 명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에서 한명 선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의원은 구에서 한 여러 명을 뽑아요. 그래서 선거구가 나뉘어요. 그리고 구의원 선거구는요, 보통 한계동하고 한계동 또는 두계동 단위로 뽑아요. 그래서 이웃 동네하고만 뽑아요. 왜냐면 내가 그 뭐냐, 딱히 정치에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광역단체장하고 그냥 자치단체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CCTV 고화질 교체? 저서가 있네요.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 병든 사회의 아픈 교육. 동원된 근대화. 한국의 국가 민주주의 정치 변동. 뭐야? 근데 요 책자 밑에 보면 항상 왜 국군 장병 응원한다고 왜다 언급을 할까요? 그렇고.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로 박선영 후보가 나왔는데 이 사람도 누군지 몰라요. 왜냐면 내가 아는 선생님들은 없어요, 일단. 1956년 4월 유기생, 동국대학교 법학과 부교수라고 하고요. 현직 교육감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 받아서 3년 동안 유죄신 분이래. 선거법은 위반인데 교육감직은 유지야? 뭐 이름이 박선영이라고 그네 조희연 교육감 현재 교육감이에요 서울 교육감 박선영 후보는 자기가 이름이 선영이라고 선영아 사랑해 예전에 그 광고 문구 있잖아요 그거 걸고 2012년 3월 3일에 이런 이력이 있네요. 탈북자 북송 반대해가지고 단식 10일째 쓰러져서 병원에. 뭐, 그런 적이 있다고. MBC 기자 출신이네요. MBC 기자 출신. 뭐, 배현진 씨는 MBC 아나운서 퇴사해가지고 자유한국당으로 가다니.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의원 비례대표 및 교육감 프로필 한번 쫙 훑어보는 시간이었어요. 일단은 제가 딱히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현 교육감이라는 조희연 씨밖에 없고요. 아, 송파을은 그래서 투표용지가 한 장이 더 있어요. 국회의원 재보선 해가지고. 국회의원 재보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그쪽 더민주 후보가 그 최재성 후보라고 그 예전에 남양주 쪽에서 국회의원 3선을 했던 분이 이번에 그 아마 지역구로 옮겨서 이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 아마 그당 전체적인 뭐 임무를 맡아가지고 지역구 출마를 안 했대요. 그래서 뭐 자기 지역구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이 당선이 됐겠지. 그래서 그쪽은 이제 거리가 안 됐으니까, 공석이 안 됐으니까, 결국 자기가 다시 의원 나가려면 빈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사를 했나 봐요. 원래 그 자기 소속 지역구 출마를 하려면 그 지역구에 그 주소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지금 저기 상계동 살잖아요. 노원병. 상계동 사니까 서울시장 나온 거지.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녹화 끊고 이제 마포구청장하고 마포구 의회 비례대표까지만 분석을 할게요.